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좋은 인재. 지금은 이베스트에서 연구장은 지원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베스트에서 뭐 놔줄 수가 없는 그렇지.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40대도 50대도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이요? 아, 그럼요. 네. 연령 제한 요즘 없잖아요. 그럼. 40대 연령 제한 없어요. 네. 학력 제한도 없답니다. 성별은 당연히 없고. 네, 강방천 회장님보다만 아니야. 강방천 회장보다 높아도 나이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70은 안 돼요? 70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염승환 부장님. 시간이 뭐 많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뭐 일정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오늘 이제 증시 일정 오늘 이제 저녁에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중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데이터 보니까 그 실업 급여가 이제 그 이 제공했던 주에서 이게 중단된 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중단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구직 활동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활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나 이제 신난다. 건들지 마. 네. 어? 아, 너무 좋다. 네, 이런가요? 뭐, 그러니까 뭐 그게 구직 활동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안 한다는 얘기가 좀 여전히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냐면 또 확진자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또 애들 그 보육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직 학교를 못 가는데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반대 결과가 아직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실업률이 개선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늘부터 EU 정상회담이 뭐 2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영국의 그 영란은행 그 BOE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좀 열리니까 물론 이제 유럽과 또 어떤 결을 맞출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뉴스만 뭐 한두 개 말씀드리면 뭐 어제 뉴스 나왔지만 이제 올해 공휴일이 4일 더 늘어나는 걸로 거의 결정 나흘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니 본회의만 통과되면 돼요. 이제. 되겠지 뭐. 예, 그래서 아, 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통과돼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돼요. 그래서 그럼 뭐 언제 광복절? 4월 15일이 네. 그럼 16일 날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다 놀아요. 월요일 날? 네, 네 번 다. 그리고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와, 그 다 놀아요? 월요일 날 다 놀아요? 월요일 날 다 놀아요. 아, 그럼 권순우 기자를 네 번을 못 보네. 아니, 권프로를 네 번을 못 보시네, 이거.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나흘을 더 놀아요? 네, 꽤 크겠다, 이거는. 예. 그래서 소비 쪽에는 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이건 전망인데 아이폰이 9월 14일 날 아마 공개될 거라는 그 언론 보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9월 14일이요? 9월 14일 날. 그래서 아마 출시는 9월 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지수는 오늘 이제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20포인트까지 오늘 오르면서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출발이 예. 코스피는 이제 역대 최고치 오늘 또 넘어서겠네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요. 출발 분위기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좀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피도 강보합인데 일단 이제 뭐 좀 조금 시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는 3282포인트 6.74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카카오가 강합니다. 와, 와. 네이버 카카오. 어디 한번 이게 어떻게 된 똑같아 지금 1.7, 네, 1.7. 와. 이게 무슨 야, 무슨 카카오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할루스 대 벤존슨이냐? 야, 언제적 벤존슨. 그 약물 먹은 약물이잖아. 약은 벤존슨. 먹지 마. 약은 먹으면 안 되죠. 예, 벤더나다. 야, 근데 그 위에 또 있어 한 놈이. 예? 누구예요?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는데. HMM인 줄 알았더니 NHN이구나. 네. NHN도 사실 여기에서 끼려고 했었는데 옛날에. 네. 아, 그래요? NHN. 아, NHN.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현재로선 네이버가 제일 셉니다. 네이버가 2.4%. 펜오션이 어제 BDI 지수 좀 올라서 1.6% 올랐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2%, 카카오가 한 1%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와. 뭐 기아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LG전자, 삼성전기도 좀 강보. 그래서 IT 쪽은 일단 출발 자체는 오늘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그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 다시 화장 안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제 빠졌던 게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거 보니까 네. 어제 뭐 모르겠어요. 뭐 IR이 있었는지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세 군데 증권사에서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좀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중에 뭐 일단 그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가 폭락한 거니까. 네, 어닝 쇼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안 좋을 것 같다는데 그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일단 면세점 매출이 좀 생각보다 조금 그 기대보다는 좀 무미칠 것 같고 그다음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좀 아픈 손가락이 이니스프리거든요. 설화수는 잘 나가잖아요, 고가 브랜드. 근데 네. 이니스프리가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도 조금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무래 주가에 오늘도 좀 그 정도 차이가 설화수도 저기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니에요? LG 생각 아 후요 후 후한테 좀 밀리죠. 밀리. 네, 좀 네. 밀리죠. 네, 중국에서 약간 네, 성장 일단 케이스 자체가 네. 후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아니 중국 사람 취향이더라고. 갖다리고 금으로 다 발라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로 아 몰라잖아. 원래는 설화수가 더 잘 나갔었거든요. 훨씬 네. 잘 나갔지. 아. 후가 역전해 버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이 안 좋고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좀 빠지고 HMM 빠지고 배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는 큰 변동 없는 것. 반대로 또 LG생활건강은 또 올라가네요. 2%.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일단 화장품 전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기업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오늘 그 일단 여전히 시즌이 좋습니다. 어제 시즌이 1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6% 급등하고 델타? 있고요. 델타죠, 네. 델타.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엑세스 바이오가 4%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또한 3%. 사실 뭐 셀트리온도 이번에 그 레키로나주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가 흐름은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출발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들 좋고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난티가 한 3% 급락을 했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제 OLED인데 3% 하락했고 5G 통신 장비도 2.6% 그 에이스테크가 오늘 좀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IT하고 경제재개 관련주들은 코스닥에서 오늘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4포인트 3280선에 이제 안착은 했는데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지수가 올랐는데 그 하락 종목 수가 두 배 이상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몇 개만 딱 쏠렸던 거죠. 사실. 카카오 네이버. 네 맞습니다. 아 네이버가 8.8% 올랐는데. 그러니까 다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시장은.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일단 상승은 하지만 거의 지금 강보합 정도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시장은 좀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일단 700억, 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128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개인 투자분들은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뭐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간간이 사고는 있지만 기조적으로 여전히 매도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업종별로는 오늘 요즘에 보니까 어제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사고 있어요. 115억 정도 사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네이버를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일단 오늘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으로는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들이 312억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쪽에 네이버나 뭐 아마 인터넷 쪽에 여기 변화가 있네요. 네. 카카오는 하락 전환 해버리네.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일단 정리는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전기전자 쪽 좀 매수하고 있다. 어제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많이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IT 섹터는 수급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유,
고루고루 오르는 게 좋지. 네, 그죠.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코로나 19 관련 기업들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가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달려가니까 따라가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웹툰. 웹툰 섹터들이. 그래서 오늘 뭐 대온 미디어나 이쪽 관련 뭐 관련 기업들이 조금, 대온미디어는 12%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HN 같은 이제 약간 또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죠. 그렇죠. NHN 네. 앞서 내가 말씀드린 게 네, NHN 사실. 네. 그것 또한 오늘 4.7% 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외에 이제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그 요새 현대위아가 엄청난 질주. 위아 정프로 네. 기억나시나? 네. 위아 현대위아. 아, 위아 더 월. 오늘도 3% 위였네 위아. 예. 네. 야 진짜 자동차. 아 위아. 아 위아. 네. 네. 아,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LG화학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어제 그 테슬라가 급등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2%, 삼성 SDI가 1% 정도 네네. 반등을 견조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기업도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플러스권은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여행 관련주. 역시 그 변이 바이러스. 예, 우려 때문에 이거 올해 여행 가기 힘들겠다. 이런 좀 우려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 일제히 지금 급락하고 있고 항공주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셌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업들이었는데 네. 그 기업들도 이제 6월 말로 갈수록은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 뭐 면세점, 카지노, 뭐 골프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그래요.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가 괜찮네요. 차. 네. 차고 저기 일부 IT 대형주 요 정도 괜찮습니다. 반도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뭐 일부 반도체 요 정도. 그다음 진단 키트. 이렇게 좀 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5G는요. 5G는 얘기 꺼내지 마세요. 5G 오늘은 좀 3일 쳐나요? 오늘 안 좋은 3일 쳐나요? 아, 이렇게 뒷심이 없어.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나 한번 볼까요?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하나금융투자 윤승현 애널리스트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건설 업종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 저평가주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보자라는 좀 그런 내용이고, 상반기에 이제 국내 건설 수주와 주택 인허가 착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4월 누적으로 국내 건설 수주가 한 45% 급증을 한 상태고, 올해 상반기로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이라 그러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4월까지는 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두 기업이 시장을 좀 주도했었고, 4월 OPEC+ 회의 이후부터는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해외 수주 기대감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올랐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정말 주가가 한 거의 70-80% 오른 것 같더라고요. 삼엔이? 네, 삼성엔지니어링 그냥 뭐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었는데 그거. 네. 옛날에. 근데 주가 지금 엄청난 2만 원 아마 중후반대 넘어간 것 같은데 한때 만 천 원 막 12,000원 있었거든요. 아, 80% 올라서 2만 원이에? 아, 2만 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잡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니 우리 저 솔직하게 까놓고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왜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못 잡아? 일부 개인도 있지. 내가 엊그저께 무슨 뭐 자산운용사 CIO를 만났더니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네?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야. 내가 특정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CIO니까 나보고 그런 거야. 아, 성장주의 시대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건설도 성장주 같아요.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엥? 맞죠. 건설이 어떻게 성장주야? 그랬더니 자기 계산해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몇 채를 몇 년 안에 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세계 회사가 독점이니까 네. 지금 얘기한 GS, 현대, 네. 삼성, 뭐 하나 더 하면 뭐 대림 이건데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그 그런 회사들을 네. 사서 80%씩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왜? 외국인.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당했네. 그러니까 4월 그때 주가가 15,000원 할 때 외국인 그 지분율이 25%였거든요. 네. 지금 31%. 아... 네. 네. 우리 외국인 한 명 쓸까 여기? 나 국적을 바꿀까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뚠뚠해서 지난주에 저걸 찍었어요. 외국인들 저 네. 비정상회담처럼 아. 주식 저걸 해가지고 그 똑똑하더만 거기 아. 누구지 이태리 한 명 있던데. 아 누군지 알 이태리 아. 알지? 네 맞아요. 오 엄청 똑똑해.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거의 그,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외국 사람도 어떤지 동태 파악 좀 해보라고 시켜야지. 세작 아. 아 미국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태리는 저거지. 네 한번 알베르토 그래 알베르토. 아, 알베르토. 엄청 똑똑하더라고. 알베르토. 와 내가 막 우리가 G7에 이태리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어 빡쳐가지고 나한테 엄청 얘기야 엄청 하더라고. 네. 자 그리고 건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강했어요. 강했는데 이제는 좀 그 건설업 쪽 내에서도 좀 소외받은 좀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기업들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디벨로퍼라고 많이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기네가 직접 이제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회사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회사가 자체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부지 사가지고 그래서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 상반기에 너무 이제 디벨로퍼 성격을 가진 업체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상반기에 그 LH 그 투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공공 택지 개발 시행이라든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이게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디벨로퍼들이 조금 이 개발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은 다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디벨로퍼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뭐 한 두 개 정도 기업들은 있어요. 제가 뭐 아까 HDC 현대산업 개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 보면 기업들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업 쪽 내에서도 한번 소외 기업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박승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이분은 이제 시황 전략하시는 분인데 제목이 이제 재정비고요. 삼성전자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그런 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흥미로워서 그냥 읽어봤거든요. 용기를 내셨네. 네. 요즘 그런 얘기하면 네, 엄청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많이 비우는 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채우자는 얘기고 올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대요. 첫 번째는 3월 달에 이미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지금이래요. 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채우는 것부터 시작인데. 삼성전자? 그래서 2분기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네. 코스피는 전체잖아요. 소형주도 많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 200은 대형주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더퍼폼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진했죠.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보다 좀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4월 6일 이후로는 2.44% 더 낮은 상태고 그래서 대형주 비중을 많이 실어야 했던 펀드 메이저들이 2분기에 되게 불리했다. 예, 좀 수익률 면에서는. 근데 3분기에는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중심에는 일단 삼성전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개인 투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 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고객 예탁금도 정체돼 있고 그리고 개인들은 코스피 200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이렇게 좀 여기서 정체가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대형주들한테 좀 유리한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200 바깥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습니다. 코스피 200 내보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의 모멘텀이 꺾이는 지금 상황이니까 차라리 코스피 200 종목들로 투자 대상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네. 성장주가 많으니까요. 코스피 200에는. 세 번째는
5월 말부터 이제 삼성전자 이건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2분기,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반전이 됐고 3분기는 삼성전자의 순이익 비중이 코스피 200 지수의 32.2%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시총 비중과 이익 비중을 맞춘다면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익 비중이 24%밖에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분기는 32%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021년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때가 3월이었는데 그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3월 달에. 예.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로 경기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당시 네. 포스콘이 뭐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서 그때가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진짜로 맞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국면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비워놨다면 다시 좀 채워놔야 된다. 이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안 비웠어요. 아니 그 기관들이 비웠으니까. 아니 우리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꽉 찼어요. 꽉. 네, 꽉 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타킹 다 해버렸어. 이제 기관들 보고 좀 사란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비워놨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외국인들. 네. 자 그런 네. 리포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니까 좀 흥미로워서 한번 좀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하반기 그 예상 밴드를 3,000에서 3,500 정도로 잡았고요. 3분기까지는 일단 강세장. 4분기는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런 좀 논리고요. 3분기에 강세장인 이유는 여전히 3분기도 금리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고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기 때문이고 4분기는 좀 약세로 보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마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4분기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좀 고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이게 많은 투자들이 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 중에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제 해당하는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또 연말에 아마 회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줬고 주도주는 아까 그 하나투자증권하고 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로 대변되는 대형 성장주가 주도할 것 같다. 상강비부터 너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IT,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BBIG 같은 거죠. 그 섹터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언급을 해줬고 그다음 이분은 이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자회사 상장 이슈라는 그 재료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급등하고 5달 쉬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보고서에 언급을 해줬고 LG화학과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은 금리와 경기 순환과 무관한 회사들이다. 산업 자체가 뭐 삼성전자도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밈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오랜 추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증권 투자의 기관화 현상,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는 그 간접 투자가 그동안 많이 활성화됐는데 작년부터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미국의 로빈후드, 한국의 동학개미로 대변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주식형 펀드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성장세가 멈췄는데 개인들이 일단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그 배경에는 저희 이제 3프로 같은 3프로TV 같은 유튜브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개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 습득이 되게 수월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개인의 직접 투자가 원활해졌고 특히 ETF 같은 투자도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수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들의 시대로 좀 바꿔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가와 영향력 강화가 특히 삼성전자 개인 주주 숫자의 획기적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밈 투자 유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밈 투자는 이제 이전의 테마주 열풍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걸 넘어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SNS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소통도 하고 뭐 스토리 투자라고 그러죠. 뭐 내러티브 투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낳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투자 문화가 변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권에도 진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 그럼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양유업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남양유업의 한 방에 갔잖아요. 예, 그냥 한 방에.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때 영향 준 거 아니야? 어떤 영향이요? 남양유업. 남양유업. 불가리스? 예, 불가리스. 그 신호탄을 우리 김프로님 쏘신 거예요? 불가리아. 예, 그럴 딱 검증했지. 예. 불가리아.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불가리아가? 예. 팩트 체크. 예. 경영권을 일주일 만에 내놔 버리대.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힘든데 이거를 기관 투자들은 사실 이런 걸 못 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기업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예. 대기업들도 좀 발빠른 데는 뭐 예를 들면 SK 그룹 같은 데들도 예. 이미 기관 투자가들한테만 IR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아, 예.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 몇몇 찾아가서 뭐 오파 줄게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할 수 있었잖아 네. 그죠 실제로 네?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다 네.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그게 안 통한다는 거 알고 발 네. 빠르게 변신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좋은 거지 사실 네.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 간접 상품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접 투자로 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개인 주주분들이 삼성전자만 400만 명이 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개인 투자분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하반기에 주요 일정은 큰 건 없는데 9월과 12월에 이제 주요 FMC가 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8월 말과 9월 초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 많죠. 예, 지금 뭐, 다 할 거냐 뭐. 예. 근데 어쨌든 예. 지급을 하게 되면 좀 소비 진작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9월 달에 유럽에서 이제 독일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하우스 내. 그래서 녹색당이냐 기민당이냐에 따라 또 정책이 바뀌니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주목하실 게 G20 회의가 열리는데 이탈리아에서 여기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처음 대면한대요. 미중 이제 처음 이제 정상끼리. 아. 그래서 요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2월 네. 달에는 여야 대선 후보가 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부 정책들이 아마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로드맵들도 아마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 정도만 이 정도로 네. 한번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은 좋네요. 네, 코스피가 한 0.3% 정도. 네. 코스닥은 좀 빠진 몇 빠진 뭐 바이오가 빠지나요? 네, 바이오 그러니까 진단 키트 쪽은 괜찮은데 이쪽 일부 바이오도 좀 빠지고 근데 그 통신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코스닥은 바이오 쪽. 에서 주로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네. 이쪽 빠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관련주, 뭐 아난티라든가 아니면 제일 요새 썼던 게 엔터주잖아요. 엔터주도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외에는 조금 코스닥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 알겠습니다. 같은 거. 하이브. 네. 하이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브는 지금 0.6% 플러스예요 아직. 플러스. 네, 하이브는 네. 조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자동차가 그냥 오늘 다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두 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의 시간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